아,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아이 좀 보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아이는 신린기야 파티드레스라는 아이예요. 이름도 예쁘죠? 파티드레스. 아, 이름만큼 아주 곱고 예쁩니다. 꼭도 이렇게 겹으로 바깥 겹이 보이시죠? 이렇게 피어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고요. 또 이렇게 꽃도 많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포트에 있는 이 아이를 분갈이 해보려고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 이제 삽목 여기 볕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은근히 목대가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도 만들어 놨는데요. 이 지지대 옆에 있는 볕순은 오늘 잘라서 분갈이 하면서 잘라서 삽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은근히 삽목도 잘 되고 또 꽃이 보면 조금 까탈스러워 보이잖아요. 너무 연약해 보여서. 그래도 이 아이가 아주 키워볼 만한 아이랍니다. 꽃도 많이 피워주고 구근 식물이에요. 그래서 구근으로도 자라고 또 삽목도 되고 하니까 일석이조 착한 아이죠. 또 약, 얘, 이 아이가 가격이 뭐 마냥 착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아이를 제가 인터넷에서 한 번씩 볼때 보통 평균 뭐 작은 아이, 이 아이는 커요. 작은 포트에 이제 막저 삽목한 아이가 15,000원씩 뭐 이렇게 판매를 거의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삽목하면 또 본전은 빼는 거죠. 저는 이게 당근마켓에서 잘안 나와요. 근데 우연히 꽃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보다 보니까 이 꽃이 있더라고요. 잘안 나오는 품목이라 제가 만 원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했어요. 구근식물이라는 거 공부하면서 알았답니다. 구근식물은 특히나 배수에 중점을 두고 흙배합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흙은 이제 겁먹산업사 분갈이 전용 흙으로 그냥 하고요. 거기다가 조금 계피가루 뭐 일상적인 계피가루 섞는 것은 분갈이 할때 일상이잖아요. 저희 거의 꽃맘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배수에 중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화분이 얇게 그렇게 연질분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다이소에 요 3개 색깔별로 3개 들어있는데 1,000원 하더라고요. 처음 눈에 띄어서 이걸 사왔는데 사이즈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과습이 있는 아이들은 큰 분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거든요. 물 관리를 자주 해줘도 약간 작다 싶은 분에 심어주면 과습을 좀 방지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물 빠진 구멍이 엄청 커요. 그래서 양파망을 깔고 또 이렇게 난석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난석이나 뭐 휴가토 이런 거 깔아주면 무게 줄일 수 있어요. 엄청 가벼워요. 이렇게 한번 깔았어요. 거의 이제 좀 배수에 신경 써야 되는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겨울에 지금 아무리 따뜻하다 해서 시즌상으로 겨울이잖아요. 겨울 분갈이는 특히나 또 이런 꽃을 달고 있는 아이들은 분갈이 할 때에 뿌리를 달달 터는 거 금물입니다. 그냥 살짝이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연탄갈이 형식으로 해주시면 애들이 부담 없이 뿌리를 자기 집에 있던 살던 그대로 흙을 가지고 조금 더큰 분으로 옮겨간다 이런 기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크게 문제 없이 뿌리 잘 내리고 왈차가 같이 이제 새로운 흙에 영양분을 먹고 더잘 자랄 수 있답니다. 저는 다육이도 키우고 하지만 대부분 큰 분은 그닥이 쓰지 않습니다. 장소적인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니까 장소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크게 뭐 키우기보다는 그냥 야무지게 키워보자 그런 개념으로 식물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과습에 주의해야 하는 아이들은 좀 작다. 그래서 제라분들도 전부 다 12호, 많이 크면 12호예요. 거의 그런 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큰 분에 원래 큰 초록이들을 키우시던 분은 대부분 큰 분에 막 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거의 작은 분에 심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물 줄 때 또 너무 흙이 많으면, 제가 흙 욕심이 또 많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또 높이 심다 보면 또 물 줄 때 또 흘러 넘치거든요. 한 90% 80% 저 말은 그렇게 맨날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또 거의 뭐 90% 돼요. 물이 이게 물 주다 보면 자꾸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으면 조금 더 내려가고 그러죠. 다육이들은 밑 위에 마사토를 항상 마감토로 쓰기 때문에 뭐 거의 흘러내리지 않아요. 모래 성분이 많다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일반 화초들은 굉장히 많이 흘러내려요. 그래도 흙 욕심이, 화분이 작아서 그런지 흙 욕심이 좀 있답니다. 요렇게 핑크색 화분에 핑크 파티 드레스 이렇게 간단하게 분갈이 해봤어요. 여러분 꼭 연탄갈이 하시고요. 뿌리 흙 뿌리 털지 마세요. 그러면 꽃도 막 떨어지고 몸살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우리 이제 지지대도 같이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삽수를 자를 텐데요. 몸통에서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너무 가까이 하면 이 몸통에 상처 주면 큰일 나죠. 옆으로 돌아갔네요. 당겼더니 여기 보면 너무 몸통 가까이 가면 모체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간격을 두고 잘라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요 새순이 또 나오고 있어서 이 아이는 잘라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살짝이 칼은 소독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약국에 가면 보통 뭐 1,000원이나 이렇게 하는 소독용 에탄올이 있어요. 이런 거를 살짝이 칼 소독해 주시면 더 안전하겠죠. 저 삽수 전잎장 정리해 줘야 되죠. 아주 연해요. 부드러워요. 아주 삽수가 이렇게 여기 보면 제가 자를 때도 살짝이 사선으로 자르는 거 보실 거예요. 거의 삽수는 약간 사선으로 자른다 싶게 잘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대로 그냥 특별히 잎 제거 없이 아랫잎만 제거하고 요 흙에 심을 텐데요. 이 흙은 제가 이거 전용 흙 선물 받은 거예요. 제라늄 삽목 전용 흙. 제라늄 한번 삽목하고 나면 걔들이 이제 정식을 해주잖아요. 뿌리 내리고 나면. 그 흙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재활용해요. 제라늄 이게 전용 삽목흙이 그냥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제 돈으로 사진 않았지만 그 흙을 아껴서 또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무비상토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고 특별히 뭐 버리지 않고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다른 분들이 하도 쓰길래 이 루통가루를 아주 작아요. 이거는 그람수가 20g이에요. 이거 하나 사서 오래 쓰고 있는데요. 분말이에요. 여기 분말에다가 살짝 찍어서 해줘도 좋아요. 이렇게 살짝 너무 뭉치게 찍지 마시고 살짝 찍어 주시고요. 여기 물을 묻히든 안 묻히든 그냥 상관은 없지만 지금 촉촉한 물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항상 한 번씩 말씀드렸죠. 이렇게 흙과 삽수 간에 간격을 좁혀주기 위해서 한 번씩 살짝 이렇게 집어줍니다. 거의 요즘은 뭐 밝은데 잘 안 쓰고 있지만요. 아주 뭐 까탈스럽다 하는 그런 아이들만 도움을 조금 받는데요. 물을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주면 물이 중앙으로 몰리겠죠. 소수통 같은 거 쓰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삽수와 흙과 딱 밀착이 되겠죠. 이 전용 흙들이 부드러워요. 입자가. 그래서 아마 삽수와 흙 간에 공간을 없애주기 때문에 뿌리를 빨리 내리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잡아주는 역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거 또 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크게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뿌리 내리고 나면 얼른 이렇게 또 옮겨줘야 되잖아요. 얘들은 어차피 영양가가 없는 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일반 상토에 쓰고 어느 정도 키워서 바로 분갈이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쓰던 흙이 아깝잖아요. 주신 분 마음도 있고 해서. 그래서 다시 쓰기도 하고
이 아이는 처음 해보는 삽목이랑 또 분갈이 재활용이지만 여기다 심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또 상황 보고를 해드릴게요. 너무 예쁜 아이들 여러분들 키우면서 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삽시다. 고맙습니다.